뭐 하는 거야? 아까 왜? 오늘은 마프 퀴즈를 내볼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산은 3, 2, 1. 정답은 마뚱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산은 3, 2, 1. 바로 지금 저희가 있는 꽃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속의 어린왕자 마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에 있는 완산공원 꽃동산에 왔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예쁜 벽벚꽃과 철쭉을 감상해 보실까요? 고고! 완산공원 꽃동산은 전주시 완산동에 있는 예쁜 꽃동산이에요. 완산공원 꽃동산은 봄이 되면 예쁜 겹벚꽃과 철쭉 그리고 죽다나가 피어나요. 4월 초면 전국에 있는 벚꽃이 다시 있는데 갑자기 4월 중순에 완산공원에 다시 벚꽃이 핀다니 여러분은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꽃동산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마프가 여러가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왕벚꽃과 겹벚꽃, 청벚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벚꽃의 개화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왕벚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벚꽃이에요. 대표 명소로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 진해 벚꽃축제, 제주 왕벚꽃축제, 하동 화개장터 등이 있어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벚꽃이 왕벚꽃이며 하트 모양 꽃잎이 5개 있어요. 이 왕벚꽃의 원산지를 일본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왕벚꽃의 원산지는 일본이 아니라 제주도로 해마다 제주도에서는 왕벚꽃 축제를 열고 있답니다. 다음은 겹벚꽃이에요. 지금 완산공원에서 보고 있는 벚꽃이 바로 겹벚꽃인데요. 피는 시기가 4월 초에서 4월 말이어서 일반적인 벚꽃인 왕벚꽃이 지기 시작하면 겹벚꽃이 피기 시작해요. 겹벚꽃의 대표 명소로는 과천 서울대공원, 경주 불국사, 서산 계심사, 그리고 지금 마프가 있는 전주 완산공원 등이 있어요. 일반 벚꽃 꽃잎이 다섯 장인 반면 겹벚꽃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겹벚꽃은 왕벚꽃이 지는 시기에 개화해 만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해의 시기를 놓쳐 벚꽃 구경을 하지 못했다면 마프처럼 겹벚꽃 명소를 찾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은 청벚꽃이에요. 청벚꽃의 개화 시기는 4월 중순에서 4월 말이며 청벚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흰빛, 분홍빛 벚꽃이 아닌 염색빛이 나는 벚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서산 계심사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희귀 벚꽃 품종이라고 해요. 완산공원에는 겹벚꽃 이외에도 형형색색의 예쁜 철쭉들을 볼 수 있어요. 철쭉은 봄을 대표하는 꽃으로 진달래, 영산홍과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진달래는 먹을 수가 있어 참꽃이라 불리고 철쭉과 영산홍은 독성 때문에 먹을 수 없어 개꽃으로 불린다고 해요. 하나는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달래 같은 경우는 꽃이 먼저 나온 다음에 잎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앙상한 나뭇가지에 잎이 없이 꽃만 피어있다면 백이면 백진달래입니다. 철쭉과 영산홍은 둘 다 색이 다양하고 꽃과 잎도 같이 핍니다. 따라서 두 꽃을 구분하려면 수술이 몇 개인지 살펴봐야 해요. 수술의 개수가 철쭉은 8개에서 10개 이상 되는 것에 반해 영산홍 같은 경우는 수술이 5개에서 6개 정도입니다. 또한 영산홍의 경우 꽃이 철쭉보다 작아 웰철쭉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꽃잎이 철쭉보다 작은 특징이 있어요. 완산공원을 구경하다 보면 예쁘게 핀 노란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꽃은 바로 죽다나예요. 죽다나를 많은 사람들이 황미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황미아는 꽃잎 5장이 나란하게 붙어 피는 꽃이며 완산공원에 핀 노란 꽃은 여러 장의 꽃잎이 포개져 있는 겹꽃으로 정확한 꽃 이름은 죽다나입니다. 이런 구별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예쁜 벚꽃들은 굳이 이름을 몰라도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미소를 짓게 합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시나요? 꽃을 좋아하신다면 꼭 이 꽃등산에 놀러오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산에서 또 만나요.